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라파리 클래스 대피로완.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까미 아시죠? 이 까미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속으로 이렇게 자신을 타일렀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절망하지 말자. 세계의 마지막이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의 말을 절대로 듣지 않기로 하자. 네네. 맞죠? 물론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 세계의 마지막은 아니니까. 세계의 마지막이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의 말은 절대로 듣지 않기로 하자. 이렇게 결심을 굳혔던 까미를 생각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입니다.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자, 나옴직하다, 나옴직하다, 하였음직하다, 직하다, 되었음직하다. 그런데 믿음직하다는 붙어요. 믿음직하다는 붙어요. 하였음 직하다는 띄는데, 되었음 띄고 직하다인데, 믿음직하다는 붙어요. 예. 또, 먹음직하다도 붙어요. 예. 예, 알았죠? 이때, 먹음직하다, 요거는요, 요거는, 차이를 아시겠죠? 먹음직하다, 먹음직하다, 먹음직하다. 예. 하였음 직하다. 아, 이때 직하다는 보조 용언이고요. 믿음직하다는 하나의 단어예요. 단어. 믿음직하다 하나의 용언이야, 용언. 예. 나와 버리다, 나와 버리다. 나와 보다, 예? 나와 있다, 예? 나와 주다. 이렇게. 오늘의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나옴 띄고 치가다, 하였음 띄고 치가다, 되었음 띄고 치가다. 그러나 믿음직하다, 먹음직하다는 붙어요. 예, 나와 띄고 버리다, 나와 띄고 보다, 나와 띄고 있다, 나와 띄고 있다, 나와 띄고 주다. 이렇게. 자,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글교정 코너입니다. 글교정 코너로 가기 전에 낭만 대통령의 그림과 그리고 김태현의 멜로디 만납니다. 자, 송호님의 장미열전인데요. 장미열전이요? 장미열전? 네, 가사문학입니다. 장미열전. 흑장미 꽃 피울 땐 꽃 피우다, 꽃 피다, 꽃 피다. 꽃피다가 한 단어 아닌가? 꽃피다. 꽃피다가 한 단어일 거예요. 꽃피다. 꽃피다. 한창 일어나거나 벌어지다.
꽃을 피우다는 떨어진가? 한창 일어나거나 벌어지다는 꽃피다인데, 꽃을 피우는 거는 띠네. 벅장미 꽃 피울 때 눈 번쩍 놀란 가서 사랑에 목말랐던 차오른 그러면 또 벅찬 니은 관행사 전성어미가 나란히 오잖아요. 봐봐요. 목말랐던 요거 니은 있죠. 그죠? 다음에 차오른 다시 니은 있죠. 그죠? 다음에 벅찬 다시 니은 있죠. 송호님 이것 좀 보세요. 눈에 보이시죠? 예, 보이죠? 목말랐던 하고 니은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있죠. 차오른 다시 니은 관형사 전성어미가 있죠. 다음에 벅찬 할 때 니은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또 있죠. 세 개가 나란히 있죠. 송호님 전달받아요? 전달받았으면 1 검토가 안 됐다고? 그러니까 교정을 보고 또 교정을 봐가지고 갖고 와야 된다니까. 이런 것들이 걸려들면 안 된다니까요. 야, 사랑에 목말라서 차올라. 응? 사랑에 목말라서 어? 가령 말이죠. 예를 들면 이렇게 차올라 벅찬 가슴 이렇게 사랑에 목말라서 사랑에 목말라 때 눈 번쩍 놀란 가슴 사랑에 목말라서 감성이 차올라. 자, 봐봐. 사랑에 목말라서 사랑에 목마르다. 사랑에 목마르다. 차올라 벅장은. 목마른 사랑자락. 예를 들면 이렇게 잡아봐요. 목마른 사랑자락 차올라 벅찬 가슴 벅찬 감성. 그럼 안 겹치죠. 봐봐요. 목마른 사랑자락 3,4 차올라 벅찬 가슴. 그러면 겹치지 않죠? 예, 아리랑님, 결석이 너무 잦아요. 아리랑님, 결석이 너무 잦아. 예, 벌써 말이야. 이제 원로 행세하려고 그래? 원로 행세하고 싶어요? 앞으로 10년간 문장훈련 하라 그랬죠? 예. 원로 행세하고 싶어? 예. 공부해요. 10년간은 공부하세요. 예. 아직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니까. 노후에 이제 누가 사람이 안 만나죠. 그러면 어디 조용한 데 가서 글이나 써야 돼. 그러려면 그 전에 문장력을 갖춰놔야 된다니까. 그 봐. 한번 결석하면 계속 결석한다고. 그래, 맞아. 한번 긴장을 풀어버리면 계속 긴장을 풀어요. 제발 좀 겸손하고 노력하고 성실하고 노력한 사람을 못 해봐. 결국은 아무리 머리 영리한 사람도 안 돼. 성실하게 갑시다. 흑장미 꽃 피울 때 눈 번쩍 놀란 가슴 목마른 사랑자락 차올라 벅찬 감성. 그 송호님 그러면 이제 해결됐죠? 송원이 해결됐으면 1. 예.
전달됐어요? 이제야 눈 뜨고만 이제야 눈 뜨고만 아픈 마음 달랜다고? 이제야 눈을 뜨고서 아픈 마음 달랜다. 이런 식으로. 네. 자, 촘촘히 쌓아놓고 기다린 마음결에 처연이 다가와서 손 내민 모습 뒤에 진실이 담긴 언약들 하나둘씩 건넨다. 좋고요. 봉긋이 내민 입술 보랏빛 춤을 추고 윤술에 밀려오다 달빛에 머뭇거려 윤술로 밀려오다 달빛에 머뭇거려 항구에 부딪힌 파도 부서진 채 떠난다. 먼 바다 여행길에 우연히 마주쳐서 낯설어 수줍었던 추억이 새롭구나. 낯설어 수줍었던 추억이 새롭구나, 새롭지만 새롭도다. 이 길이 마치 막히지 않아 다다르면, 좋으련만 다다르면 어떨까? 다다르면 좋으련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볼까요? 자, 장미 열전 송원. 흑장미 꽃 피울 때 눈 번쩍 놀란 가슴 목마른 사랑자락 차올라 벅찬 감성 이제야 눈을 뜨고서 아픈 마음 탈린다. 촘촘히 쌓아놓고 기다린 마음결에 처연이 다가와서 손 내민 모습 뒤에 진실이 담긴 언약들 하나둘씩 건넨다. 뽕긋이 내민 입술 보랏빛 춤을 추고 윤술로 밀려오다 달빛에 머뭇거려 항구에 부딪힌 파도 부서진 채 떠난다. 먼 바다 여행길에 우연히 마주쳐서 낯설어 수줍었던 추억이 새롭도다. 이 길이 막히지 않아 다다르면 초련만. 됐죠? 네. 자, 이번에는 누굽니까? 이번에는 자연이 오셨네요. 자야님도 참 성실한 것 같아요. 그죠? 성실한 것 같아.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쭉 되돌아보면 그 성실한 사람이 승리하는 것 같아. 성실한 사람을 못 해봐. 시합을 할 때 성실한 사람 그리고 노력한 사람한테는 결국 밀리더라고. 밀려. 자야님도 굉장히 성실한 것 같아요. 그죠? 민재님도 성실한 것 같고 줄리님도 성실한 것 같고 송호님도 성실한 것 같고 아리랑님은 결석을 자주 하니까 성실한 것 같진 않아. 예. 자, 제비꽃이에요. 제비꽃. 제가 제일 제비꽃을 좋아합니다. 예. 예, 변두리에 있는 그 전원 식당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 식당에 자주 갔는데, 거기에 이제 제비꽃을 제가 이제 많이 이렇게 옮겨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많이 자라가지고 꽃이 피고 씨앗이 맺고, 그래가지고 그 씨앗이 뻗트려져가지고, 그 다음 해에 그 식당에 마당에 제비꽃이 아주 엄청 번졌어요. 예, 근데 그 제비꽃이 한꺼번에 피니까 그것도 예술이었어요, 예술. 진짜 제비꽃 이뻐요. 예. 자, 제비꽃입니다. 제비꽃. 자, 시조입니다, 시조. 햇살결 라폴라폴. 라폴? 라풀로 해, 라풀. 햇살이 라풀라풀. 그리운 빛이라니 보랏빛이죠. 보랏빛, 보랏빛, 눈꽃웃음, 꾸며들 이즈리요. 척박한 돌틈, 틈이나 새나, 에? 돌틈, 뭐? 돌틈, 틈이나 새나 겹치니까 돌틈에서도 이렇게 돌틈에서도 감성 불꽃 차올라. 응? 싱그런 빗방울에 젖어든 사색음률, 사색자락. 싱그런 빗방울에 젖은 사색자락이 더 낫지 않을까? 사색자락. 어제를 견디고도 오늘은 하도 맑아. 어제를 견디고도 품고서도 하색자락 요놈이 어제를 품고서도 어제를 견디고도 오늘은 맑디 맑아. 어제를 견디고도 어제를 견디고도 오늘 또 맑디 맑아. 어제를 견디고도 오늘 또 오늘 또 하도 맑아. 맑디 맑아. 울음새 눈 마주치며 지지배배 노래해. 빵긋한 꽃잎술에 나르는 환희 숨결, 당신과 함께라면 첫날 또 하루 같아, 하루 뛰고 같아. 수줍게 옷썹 여미며, 옷썹 여미며 순결 사랑 고백해. 사랑 고백, 수줍게 옷깃 여미며, 순결 사랑, 사랑 고백. 사랑 고백, 응? 오늘 수줍게 옷깃 여미며 사랑 고백 전한 저 고백해. 사랑 고백 3번. 사랑 고백 옷깃 여미며 사랑 고백 가여라. 응? 황긋한 꽃잎술에 나르는 환희 숨결. 환희 숨결? 환희 숨결. 황긋한 꽃잎술에 나르는 환희 물결, 환희 숨결. 환희 꽃잎술에 나르는 환희 물결, 환희 물결. 당신과 함께라면 첫날도 하루 같아. 수줍게 옷깃 여미며 사랑 고백 전하네. 사랑 고백 수줍게 옷깃 여미며 사랑 고백 깨어나. 응? 옷깃 여미며 사랑 고백 깨어나. 응? 순결 사랑이 좀 그래. 사랑 고백
예? 예, 사랑 고백 깨어나. 어? 사랑 고백을 깨어난다고. 괜찮으죠? 이쁘죠? 예? 자, 읽어볼까요? 자, 제비꽃. 아, 자야. 햇살결 라플라플 그리운 빛이라니. 보랏빛 눈꽃 웃음 꾸멘들 이질이요. 어, 척박한 돌틈에서도 감성불꽃 차올라. 싱그런 빗방울에 젖어든 사색 자라. 어제를 견디고도 오늘도 막디 맑아. 울음새에 눈 맞추치며 치지배배 노래. 방긋한 꽃잎술에 나르는 환희물결. 당신과 함께라면 첫날도 하루 같아. 수줍게 옷깃념이며 사랑 고백 깨어나. 됐잖아. 예. 예. 됐죠? 됐습니다. 네. 자, 자야님, 장미열전 시심 좋아요. 어, 장미열전 시조 시심 멋집니다. 아, 민재님, 장미열전 시심 좋아요. 아리랑님, 시조 시심, 아, 멋져요. 네, 아리랑님, 별풍선 쏴주셨네요. 땡큐, 루클라스테 피로와인, 땡큐. 네, 송원님, 교정 감사합니다. 격려 감사합니다. 네, 아리랑님, 이곳에 오신 분들은 모두 성실한 것 같아요. 매일 오기가 쉽지 않을 텐데, 존경스럽습니다. 존경만 하지 말고, 직접 존경 받으세요. 네, 민재님, 함께하고 싶은 순수한 사랑, 시심 좋아요. 민재님은 사랑 얘기하지 마세요. 네. 사랑을 해보고 싶지도 않고, 사랑 경험도 없고, 예? 그런 사람이 말이야. 이 사랑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랑 얘기를 하려면 적어도 사랑 경험이 있던가, 그리고 아픈 상처를 갔던가, 아니면 앞으로 사랑하고 싶은 강렬한 욕망이 있던가, 그 두 가지가 없으면 사랑 얘기를 하지 마세요. 예. 네네. 나, 너나 잘하라고? 알았어요. 네. 전화 잘할게요. 아리랑님, 제비꽃. 제비꽃이라 해야지. 재미꽃이요. 그러니까, 결석하면 이런다니까. 제비꽃을 재미꽃이라고 그래. 어? 결석하면 태가 나요. 자, 자야님, 교수님, 교정 감사합니다. 자야님, 문우님들 격려 감사해요. 송원님, 시시 멋집니다. 아리랑님, 내 노래 하겠습니다. 자야님, 아리랑님, 성실한 거 다 알아요. 네, 자야님, 아리랑님. 자, 네. 그치. 아, 아리랑님도 상당히 성실한 것 같아. 자, 할머니의, 그, 우리는 코로나, 이, 봄, 코로나가 괴롭히는 이 봄에 다 놀았잖아요.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그런데 아리랑님은 그 코로나 그 감염 체크반에 취직해가지고 네, 한 달에 200만원 네, 두 달에 400만원은 수입을 올렸어요. 성실한 거죠. 네, 대단해요. 네, 다른 사람들은 까먹고 있는데 아리랑님은 400만원을 벌었어요. 여러분 대단하죠. 네, 할머니의 그늘이요. 할머니의 그늘. 할머니의 그늘? 할머니의 그늘? 휘어진 길이만큼 기울어진 그림자. 그 안에, 그 안으로 반점들이 뚝뚝 떨어진다? 계절 끝에 날에 접힌 그리움 한 마리 토해내는 울음으로 노을을 부른다. 토해내는 울음으로 노을을 달군다. 노을을 달군다 할까? 노을을 달군다. 즐기디 즐긴 외로움.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로 가만히 덮는다.
바스락거리는 낙엽소를 어떻게 가만히 덮어? 후다닥 덮는다가 아니야? 후다닥 덮겠지? 응? 후다닥 덮는다. 예. 그게 더 낫겠지? 예. 자, 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할머니의 그늘이요. 할머니 그늘. 할머니의 그늘. 바다에 뜨는 별. 휘어진 길이만큼, 휘어진 길이만큼 기울어진 그림자. 그 안으로 반점들이 뚝뚝 떨어진다. 계절 끝에 날이 접힌 그림 한 마리. 토해내는 울음으로 노을을 담군다. 절기들지게 여러분,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로 후다닥 덮는다. 이렇게. 자, 첫사랑은 달린다요? 첫사랑은 달린다? 첫사랑은 달린다. 미명의 여명 아니야? 여명의 얇은 달이 걸려 있다. 기웃거리는 손놀림은 두근두근 외침으로 논두렁을 달린다. 절뚝거리는 마음 씻고 세찬 바람에 푸석푸석한 머리칼 날리며 휘날리며 들녘 향해 킁킁 신음 휘날리며 들녘 향해 킁킁 신음 날려 버린다. 울퉁불퉁한 고삿길 고삿길 안에도 고삿 넘나들며 돌뿌리에 새겨진 생채기도 울퉁불퉁한 고삿 돌뿌리에 새겨진 생채기마저 여기 고삿 돌뿌리에 새겨진 생채기마저 구불구불한 길 이렇게 뒤적뒤적 휘청이던 시간도 뒤적뒤적 그냥 휘청이던 시간도 부르릉부르릉 선을 따라 추억 속으로 흘려보낸다. 휘청이던 시간도 부르릉부르릉 선율 따라 추억 속으로 흘려보낸다. 안방에 걸려있는 손때 묻은 액자. 속력 높일 때마다 깊은 골페인 주름 미소로 덮는다. 저녁 연기가 땀방울 닦을 때 툭툭 붉어진 손으로 삐뚤삐뚤 꺾어진이겠지? 삐뚤삐뚤 꺾어진 청춘 끌어당겨 아슴프레한 정막이를 끌고 오늘도 질주하고 있다. 끌어당겨. 오늘도 질주하고 있다. 이렇게 할까요? 자, 읽어볼까요? 자, 나와보세요. 첫사랑은 달린다 그랬는데, 할머니의 첫사랑은 달린다. 어떻게 나와요? 할머니 전동차가 맞는 것 같은데? 할머니 전동차가 맞는 것 같아요.
할머니의 전동차, 바다에 뜨는 별, 여명의 얇은 달이 걸려 있다. 얇은 달이 여명에 걸려 있다. 얇은 달이 여명에 걸려 있다. 얇은 달이 여명에 걸려 있다. 기웃거리는 손놀림은 두근두근 외침으로 논두렁을 달린다. 절뚝거리는 마음 싫고 세찬 바람에 푸석푸석한 머리칸을 휘날리며 논두렁을 전동차가 달릴 수 있나? 샛길이라 그러지. 샛길, 샛길, 샛길 이런 정도. 그지? 논두렁은 전동차 못 가요. 기웃거리는 손놀림은 두근두근 외침으로 샛길을 달린다. 샛길, 얘는 샛길을 달린다. 절뚝거리는 마음 싣고 세찬 바람에 푸석푸석한 머리칼을 휘날리며 들녘향에 킁킁 신음 날려 버린다. 울퉁불퉁한 고사 돌보리에 새겨진 생채기마저 구불구불한 길. 휘청이던 시간도 부르릉부르릉 선율 따라 추억 속으로 흘려보낸다. 안방에 걸려있는 손때문 액자, 속력 높일 때마다 깊은 골 패인 주름 미소로 덮는다. 덮인다지. 미소로 덮인다. 저녁 연기가 땀방울 닦을 때 툭툭 붉어진 손으로 삐뚤삐뚤 꺾어진 청춘 끌어당겨 어슴푸리한 청막 이끌고 오늘도 질주하고 있다. 근데 전동차가 질주는 좀 무리인 것 같고 오늘도 달리고 있다. 오늘도 달리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전동차로 질주는 좀 그렇죠. 네, 이게 맞는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누굴까요? 또 있네요. 자, 아리랑님 노래하겠습니다. 네. 자야님, 아리랑님 성실한 거 다 알아요. 네, 자야님, 아리랑님. 아리랑님, 크크크 청계위로 살아요. 자야님, 오, 멋진 아리랑님. 네, 송호님, 시시 멋집니다. 자야님, 시시 멋져요. 송원님 시심 멋집니다. 민재님 자동차 시심 좋아요. 전동차 시심 좋아요. 아량님 전동차 시심 멋져요. 네. 자, 이번에는 농부 이야기인데요. 농부 이야기요. 자, 교정고리입니다. 농부 이야기요. 농부 이야기. 자, 산울림이 새벽 다구름 깨우기 전. 산울림이 새벽 다구름 깨우기 전, 흑냄은 아버지 손 이끌고 토방에 나선다. 이끌고 토방으로 나선다. 손 이끌고 토방에 나선다. 달아진 지문이 손끝에서 부딪히는 괭이 갈퀴와 함께 멀고 먼 추억으로 멀고먼 촉으로 널따란 들녘 흐른다. 이렇게 달아진 지문이 손끝에서 부딪히는 괭이 갈퀴와 함께 멀고먼 촉으로 널따란 들녘 갈퀴와 함께 괭이 갈퀴처럼 네, 괭이 갈퀴처럼 멀고먼 추억으로 널따란 들려 흐른다. 이렇게 피부에 두텁게 내리앉은 옹이진 시간 습관처럼 빠른 걸음으로 미끌거리는 논두렁 찍어댄다. 한낮의 햇발은 무심코 강렬한 열정 일으켜 세우는 것이 고추 세운다지. 강렬한 열정 고추 세운다. 이렇게. 검게 그을린 손등에 맺힌
땀방울. 검게를 안 해도 그을린 손등에 맺힌 땀방울. 평생 일궈낸 가슴속 사랑. 오르락 내리락 구석구석까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거리며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구석구석까지 물기 펴 바른다. 허기진 어스름은 고사 노을빛이 흘리고 떠난 자리. 어스름은 노을빛이 흘리고 떠난 고사 노을빛이 흘리고 떠난 자리. 허기진 어스름은 고사 노을빛이 흘리고 떠난 자리. 젠가오름으로 지운다. 황토빛 질퍽하게 물든 장화. 텐마루에 툭툭 털자. 텃밭에 소성이는 설렘 한 자라. 푸른 향기 물고 와. 물고 다가와. 코끝을 헹군다. 가마솥에 웅크려 흘러내리는 상념. 장작불에 수저 넣자 타닥타닥 박자 맞춰 타오른다. 쉼표 없이 달리던 하루의 일기. 쉼표 없이 달리던 일상. 짙은 달빛 타는 하숨 소리에 담장 너머로 고요 풀어 놓는다. 됐죠? 잘 쓰네요. 상당히 시적 영상어를 잘 노립니다. 잘 하는데요. 모자나 큰 상을 받겠네요. 농부 이야기. 바다에 뜨는 별. 산울림이 새벽 닭울음 깨우기 전. 흑내음은 아버지 손이 끌고 토방에 나선다. 달아진 지문이 손끝에서 부딪히는 괭이 갈퀴처럼 멀고먼 추억으로 널따란 흩을려 흐른다. 피부에 두텁게 내려앉은 옹이진 시간. 습관처럼 빠른 걸음으로 미끌거리는 논두렁 찍어댄다. 한낮에 빠른 무심코 강렬한 열정 거쳐세운다. 그을린 손등에 맺힌 땀방울. 평생 일궈낸 가슴속 사랑. 오르락 내리락 구석구석까지 물기 펴 바른다. 허기진 노을 어스름은 고산 노을빛이 흘리고 떠난 자리 쟁걸음으로 치운다. 황토빛 질퍽하게 물든 장화. 텐마루에 툭툭 털자. 텃밭에 서성이는 설렘 한 자라. 푸른 향기 물고 다가와 코끝을 헹군다. 설렘 한 자라. 가마솥에 웅크려 흘러내리는 상념. 장작불에 수저 넣자. 타닥타닥 박자 맞춰 타오른다. 쉼표 없이 달리던 일상. 짙은 달빛 타는 한숨 소리에 하품 소리에 담장 너머로 고요 풀어 놓는다. 됐죠? 잘 쓰네요. 자야님의 시 같아. 자야님의 시와 비슷한데요. 자야님도 시 잘 쓰고, 바다에 뜨는 별님도 상당히 빨리 성장하네요. 빨리 성장하고 있습니다. 빨리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위님 오셨네요. 우리 팀의 막내,
체리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리랑님, 체리님 어서 오세요. 체리님 안녕하세요. 송호님, 체리님 어서 오세요. 자야님, 농부 이야기 멋진 시심 좋아요. 네, 송호님 시심 아름답습니다. 아, 민재님, 체리님 어서 오세요. 아리랑님 시심 멋져요. 민재님 시심 좋아요. 아리랑님, 나영나님 반갑습니다. 네, 송호님, 나영나님 어서 오세요. 김견, 민재님, 나영나님 어서 오세요. 자야님, 나영나님 어서 오세요. 네. 자, 이번에는요. 아, 이번에는 붕어빵이요. 붕어빵이요. 자, 붕어빵입니다. 자, 붕어빵. 아, 이게 벌써 20번째 교정본이라네요. 이야, 벌써 20번째예요. 붕어빵인데요. 태생은 빵틀, 엄마는 밀가루, 아빠는 삶은 팥. 아빠는 그냥 팥해. 밀가루도 뭐 삶은 밀가루 아니야? 어? 태생은 빵틀, 엄마는 밀가루, 아빠는 팥. 고향은 빵틀, 그래야지. 네? 엄마는 밀가루. 엄마는 밀가루. 아빠는 팥. 고향은 빵틀. 연애로 달궈진. 연애로 달궈져. 연애로 달궈져. 아, 아, 무르 이거 가는 사랑. 무르 이거 가는 사랑. 어? 아, 사랑. 시간이 필요해. 네? 시간이 필요해. 아, 느낌도 좋아야 해. 덜 익으면 안 돼. 그래야 욕은 하지 말고. 덜 익으면 안 돼. 까맣게 타면, 어? 덜 익으면 안 돼. 까맣게 타면, 뜯겨져. 어? 까맣게 타면, 뜯겨져. 어? 우리를 잡으려는 촘촘한 대화. 그래도 이 몸 따뜻하게 돼. 이건 하지 마. 여기서 끝내는 게 낫겠네. 괜찮은데요, 시가? 시 좋아요. 붕어빵. 어? 사슴. 엄마는 밀가루. 아빠는 팥. 고향은 빵틀. 연애로 달궈져. 물어 익어가는 사랑. 시간이 필요해. 느낌도 좋아야 해. 덜 익으면 안 돼. 까맣게 타면 뜯겨져. 아, 괜찮은데요, 이거? 이거 재밌네요. 재밌어요. 분재. 아, 이게 거꾸로 됐네요. 자, 요게, 19번째 교정. 자, 분재요. 아, 못생겨서 발탁된 나무. 어? 나무. 나무집에, 굽은 나무. 잘리고 상해, 상심한 나무, 어? 상심한 나무, 상심한 나무. 가두고 싶어, 가둠이 아니니라. 사랑 주고, 사랑받게 하고파, 이주시켰노라. 응? 가두고 파. 사랑 주고 파. 응? 사랑 주고 파. 아픔은 추억되게 성공의 변신 꾀하노라. 응? 고운 화분에 이름 새겨 모셨노라.
응? 가두고파, 사랑주고파, 고운화분에, 고운화분에, 모신나무, 고운화분에 모신나무, 이렇게. 너의 삶을 등록하여 소통되는 사람들, 대화방 쉼터 되길 바라노라. 이거는 뭐 하지 않는 게 좋겠네. 여기서 끝낸 게 낫겠네. 자, 못생겨서 발탁된 나무. 나무 중에 굽은 나무. 잘리고 상해 상심한 나무. 가두고파, 사랑주고파, 고운 아부에 보이 무신나무, 이렇게. 정중이었까? 고운 아부의 정중이 무신나무, 이렇게. 자, 이렇게 할까요? 자, 분재, 사슴, 못생겨서 발탁된 나무, 나무 중에 굽은 나무, 살리고 상해 상심한 나무, 가두고파 사랑주고파, 고운 화분에 정중히 모신 나무. 그럼 되잖아요. 네. 됐죠? 네. 아량님 재밌는 동시네요. 멋져요. 자야님 멋진 동시 작작작. 자야님 분재 시심 좋아요. 네. 자, 와, 이것도 25편째네요. 와. 자, 25번째 교정본입니다. 자, 베리짱님의 작품. 아, 이팝나무. 겨울이 1년에, 예? 겨울이 1년에 두 번 왔다. 한방눈이 소복하게, 예? 쌓여 있다. 한방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다. 올해 오는 눈은 햇볕에도 끄덕하지 않고 햇볕이 강하게 비추면 비출수록 더욱더 예쁜 모습. 올해 오는 눈은 올해 오는 눈은, 햇살이 강하게 비추면 비출수록 더욱더 예쁜 모습. 아, 12월에 오는 눈은, 추운데도 햇빛만 비추면 순식간에 사라지지만, 올해 내린 눈은 언제 그랬다는 듯 한을 품고 나보란 듯 피어 있다. 한을 품고 죽어도 아니 죽은 듯 피어 있는 꽃. 한이 맺힌 꽃, 서리서리, 서러워서 지켜보리라? 언젠가는 꼭, 오래 피는 꽃은 더욱더 빛날 거라고? 뒤로 갈수록 약해지네요? 자, 겨울이 1년에 두 번 왔다. 한방눈이 소복하게 쌓여있다. 올해 오는 눈은 햇살이 강하게 비치면 비칠수록 더욱더 예쁜 모습. 여기까지는 좋은데. 한을 품고서, 언제 그랬냐는 듯, 나보란 듯,
나보란 듯 펴있다 이런 식으로 한을 품고서 언제 그랬냐는 듯 나보란 듯 펴있다 이렇게 죽어도 아니 죽어도 아니 죽은 듯 조용히 피어있는 꽃 이렇게 피어있는 꽃 여기서 끝내야 되잖아 여기는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데 자 여기는 도와주지 않은 것 같아 여기서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봐봐요 이팝나무 배렛장 겨울이 1년에 두 번 왔다 한방눈이 소복하게 쌓여있다 5월에 오는 눈은 햇살이 강하게 비추면 비출수록 더욱더 예쁜 모습 한을 품고서 언제 그랬냐는 듯 나보란 듯 펴있다 나보란 듯이 펴있다 죽어도 아니 죽은 듯 조용히 펴있는 꽃 됐잖아 네. 됐죠?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누가 있나요? 자, 자야님, 분재 실심 좋아요. 아량님, 분재 단정이 졌네요. 실심 멋져요. 송호님, 동시심 멋져요. 아량님, 입합나무 시심 멋져요. 자야님, 시심 멋져요. 짝짝짝. 송호님, 시심 멋집니다. 자, 이번에는 민재님. 아,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민재님 자랑을 했어요. 예. 오늘 제가 만난 분도 굉장히 완벽한 남자거든요. 흠 잡을 데가 없는. 아무리 봐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거의 완벽한 남자. 예, 그래서 이제 그분 앞에서, 예, 선생님과 똑같은 분이 하나 있다. 예, 누구냐 그래서, 예, 민재 김경수 시인인데, 예, 아무리 봐도 흠 잡힐 곳이 없다. 그래서 자랑했습니다. 예, 민재님 자랑을 했습니다, 오늘. 네. 자, 성찰인데요. 예, 진짜입니다. 예. 그 옆자리에 송호님이 있었습니다. 민재님 자랑할 때 송호님이 있었어요. 아, 이번에 서호 시화전에 냈던 작품들을 기증해 주신 분들은 그 작품들을 모아가지고 민재님의 다락방에다 놔뒀다가 이제 나중에 어디 시화전 지원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민재님 다락방에서 가져다가 걸기만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기증을 받고 있습니다. 시화전 작품을 기증을 받으려고요. 예, 매번 할 때마다 막 제작하고 하면 시간 걸리니까 미리 확보해 놨다가 어느 시화전이 딱 열린다 그러면 민재님하고 나하고 둘만 동원하면 딱 설치되도록 이렇게 시화전 작품을 확보해 놓으려 그래요. 이때까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시화전 끝나면 다 가지고 갔는데 앞으로는 기증을 받아가지고 저축해 놨다가 뭐 어디서 지원해 주라 이제 뭐 시화전 뭐 나주 문학회에서 지원해 달라 뭐 문인회에서 지원해 달라 그러면 민재님하고 나하고만 두 사람만 통원돼도 한 100여 점을 그냥 착 깔아 보려고 그래요. 예. 괜찮겠죠 여러분 아이디어 좋죠 뭐 네, 뭐 송호님이 도와주면 더 좋고 예. 안 도와줘도 민재님하고 나하고 둘이만 해도 한 100여 점은 그냥 설치해 버리려고요 앞으로 예. 그러려고 합니다 괜찮죠 여러분 제 아이디어 멋지죠
뭔그 시화전 하려면 일일이 이제 연결해가지고 시화전 작품 내세요, 제작을 하세요, 언제까지 제작해서 갖다 주세요, 뭐 이러다 보니까 너무 시간도 많이 가고 복잡해요. 이게 앞으로는 그 시화전 작품을 기증받아가지고 딱 보관했다가 어디 필요하면 그냥 백여점 정도는 갖다 착 깔아보려고 그래요. 네네. 그럴 생각입니다. 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그, 어느 시인의 그 자녀가 결혼한다. 어느 시인의 뭐 조카가 결혼한다. 그러면 이제 뭐그 어디 야외에서 한다든가 그러면 야외 입구에다가 이렇게 시화전을 쫙 배치해주는 거예요. 멋있겠죠, 여러분? 예. 네.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이제, 민재님만 꼬시면, 네,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재님 집은 그, 단독주택이라, 예, 보관할 곳이 있어요. 예. 네. 이제 보관할 곳 없으면 민재님이 무슨 뭐 창고를 하나 짓겠지. 응? 그거 있잖아. 그뭐 이렇게 그 이렇게 간이 박스 같은 게 그걸 뭐라 그러지? 이렇게 응? 철제로 해서 이렇게 딱 창고 진걸 뭐라 그러죠? 그거에다가 딱 보관하면 되죠. 자, 성찰. 민재님의 성찰입니다. 성찰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완벽한 성인 군자가 돼버리잖아요. 성찰까지 하면, 예? 예? 자, 성찰. 수산한 바람. 수산한 바람. 소나기 몰아치듯, 연이어죠. 연이어, 여가 아니라 연이어. 연이어 떨어질 때, 떨어진다. 수산한 바람, 소나기 몰아치듯, 소나기 쏟아지듯, 소나기 내리치듯, 소나기 내리치듯, 연이어 떨어질 때, 소나기 몰아치듯, 연이어 떨어질 때, 몰아치듯도 하고 떨어질 때 하고 비슷하지 않아? 수산한 바람, 소나기 몰아치듯. 근데 수선은 바람이 떨어진다는 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소나기 몰아치듯은 이제 비우니까 없다고 생각하면 돼. 없다고 생각하면 수선한 바람 연이어 떨어질 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좀 이상하죠? 바람이 떨어진다고. 수선한 바람. 연이어 몰아치듯 여기가 몰아치듯이 여기 들어갈 자리네. 응? 선한 바람 몰아치듯 응? 소나기 응? 선한 바람 요놈이 소나기 동반하고 연이어 몰아치듯 이런 식으로 온다든가. 게으른 심장 소리, 게으른 심장 소리, 기운 얻어, 또 게으른 심장 소리, 기운 얻어 또렷해진다. 이래. 빗방울들이 뜨거운 햇볕에 일그러진 마음 다듬이질하다. 다듬이질을 할 때, 빗방울들이 뜨거운 햇볕에 일그러진 마음 다듬이질할 때 그냥 뜨거운 햇빛을 없애버리면 되잖아. 빗방울들이 일그러진 마음 다듬이질할 때 이렇게
세파에 시달려 깊이 새겨진 주름. 세파에 시달려 깊이 새겨. 세파에 시달리며 깊이 새겨진 주름. 세파에 시달려, 세파에 시달리며 깊이 시달려, 시달리며 세파에 시달리며 시달리며 깊이 새겨진 주름. 지붕 위에 펼친다. 지붕 위로 지붕에 새겨진 주름. 지붕 위에 펼친다. 펼쳐 놓는다. 지붕 위에 펼쳐 놓는다. 부끄럽고 괴로워했던 추억. 부끄럽고 괴롭던 추억. 부끄럽고, 괴롭던 추억. 그 속살이 드러나고, 드러낼 수 없는 안반? 안반이? 추억의 안반이고, 드러낼 수 없는 추억의 안반이 운명처럼 박혀 있다. 프란폭이 자라지 못하는 너른 바위가 이끼 뒤집어 쓴 채, 이끼 뒤집어 쓴채 내려놓음을 가르치고 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만큼 사랑하자며, 그만큼 사랑하자며, 멀어지면 멀어진 대로, 다가오면 똑같이 하지. 다가오는 대로, 저항 없이 사랑하자며.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자, 읽어볼까요? 자, 성찰. 어떤 성찰이겠지? 어떤 성찰? 민재. 수산한 바람, 소나기 동반하고 연이어 몰아치듯 게으른 심장 소리 기운 얻어 또렷해진다. 빗방울들이 일그러진 마음 다듬이질할 때, 세파에 시달리며 깊이 새겨진 주름 지붕 위에 펼쳐놓는다. 부끄럽고 괴롭던 추억 그 속살이 드러나고, 드러낼 수 없는 추억의 안반이 운명처럼 박혀 있다. 프란폭이 자라지 못하는 너른 바위가 이끼 뒤집어 쓴채 내려놓음을 가르치고 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만큼 사랑하자며. 멀어지면 멀어진 대로, 다가오면 다가오는 대로, 처항 없이 사랑하자며. 됐죠? 됐습니다. 자, 민재님, 저도 기증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기증했습니다. 자야님, 저는 딸 결혼 축시라 기증 못해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자야님, 딸에게 선물하기로 했어요. 네. 자, 자야님, 아리랑님, 자야님 따님이 좋아하겠어요. 엄마가 써준 축시라서. 네, 자야님, 감사해요. 아리랑님. 자, 송호님, 성찰, 시신 멋집니다. 자연이 어떤 성찰 시신 멋져요 짝짝짝 아 민재님 교정 감사합니다 아리랑님 어떤 성찰 시신 멋져요 네자 이번에는 자몽녀님의 벌써 105번째입니다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05번째네요 105번째 교정본입니다 자 개구리 리듬 타고요 6월에 개구리 소리
6월의 개구리 소리. 우리 집, 어? 우리 집, 우리 집 뒤, 예, 우리 집 뒤, 논에는, 비만 오면, 시끄럽다. 비만 오면 시끄럽다. 리듬 타며, 서로 연습이라도 하는 듯, 리듬 타며 서로 연습이라도 하는 듯 노래를 한다. 노래를 한다. 개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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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개골, 개개골, 개골, 개골, 개개골, 이렇게. 리듬에 맞춰, 리듬에 맞춰, 따라 해본다. 따라 하다. 따라 해본다. 따라 하다. 따라 해본다. 괜찮다. 덩달아, 노래하며 웃는다. 괜찮다, 괜찮다. 덩달아 노래하며 웃는다. 너도 친구, 나도 친구. 우리는 정다운 친구.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개구리 소리 하면 될까? 개구리 소리 이렇게. 자목련. 6월의 개구리 소리. 우리 집 뒤논에는 비만 오면 시끄럽다. 리듬 타며 서로 연습이라고 하는 듯 노래를 한다. 개골 개골 개곡 개개골 리듬에 맞춰 따라해본다. 괜찮다 괜찮다. 덩달아 노래하며 웃는다. 너도 친구 나도 친구. 우리는 정다운 친구. 6월 개구리 소리. 개구리 소리. 됐죠? 개구리 소리. 네네. 자, 개구리 소리가 됐습니다. 자, 자, 나옴 직하다. 하였음 띄고 직하다. 되었음 띄고 직하다. 믿음직하다, 먹음직하다는 붙어요. 나와 띄고 버리다. 나와 띄고 보다. 나와 띄고 있다. 나와 띄고 주다. 예. 자, 자몽련님의, 아니야.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자, 차야님의 제비꽃 했고요. 그리고 송호님의 장미 열전 했고요. 그리고 할머니의, 바다에 뜨는 별님의 할머니의 그늘 했고요. 그 다음에 바다에 뜨는 별님의 할머니의 전동차 했고요. 그리고 바다에 뜨는 별님의 농부 이야기 했습니다. 사슴님의 붕어빵 했고요. 분재했습니다. 괴뢰짱님의 입함나무 했고요. 자몽련님의 개구리 소리 했습니다. 민재님의 어떤 성찰 했고요. 다한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채팅창, 뭐야? 왜 그래? 자, 채팅창, 게시판, 그리고 카톡에 보낸 작품 중에 교정 안 한 작품이 있다 2번, 교정 다 했다 1번. 네. 자, 송호님 다 했다 하고요. 7이님 다 했다 하고요. 그리고 민재님 다 했다 하고요. 아리랑님 다 했다 하고요. 줄리님 다 했다 하고요. 네, 차야님 다 했다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자, 차야님도 다 했다 하고요. 자, 차야님, 교수님, 문호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지구사랑문학상 수상작 읽어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노래 나와주세요.
지구사랑 문학상 수상작 금강의 살을 잃었다. 닥터근. 쇠잔한 물결의 몸. 그의 카메라에는 늘 강이 산다. 거대한 포가 세워진 날 저릿한 눈발이 휘날리기 시작한다. 욕망 한가운데를 향해 지느러미 세차게 파닥거리지만 빛은 자꾸만 말려들어간다. 갇혀 굳어져 가는 물살, 그 찢겨진 아가미 위로 독포서처럼 그림자 쌓여 몇 감는 풍경이 감금된다. 금 긋지 않았던 경계가 위태롭게 확장하여 눈보라에 실려 달아날수록 더욱 선명해진다. 밤새 강물이 늑골 사이로 빠져나가면 스물된 어제보다 더 까칠한 오늘은 오늘을 취재 수첩으로 감싸줘야만 한다. 두 눈이 침무르도록 토해내는 폭언처럼 쏘아붙인 기사에는 웃자란 울음만 번진다. 싱거운 월급조차 없는 폐는 누굴 위한 처절한 기록인지. 배낭에 밀린 월세와 맞바꾼 몇 조각의 빵을 짊어진 채 강을 더듬더듬 읽는 상은뿐. 막다른 골목에 내몰려 차갑게 식어가는 몸뚱어리. 부둥켜 안고 운 눈시울은 안다. 물풀들이 강기석 어루만지듯 아픔 봉오리를 향해 향하여 차마 앵글을 돌린다. 앵글은 비릿하게 터져나오는 비명. 입 벌린 채 모래에 뒤집어 쓴 물고기의 물고기들의 추억으로 뒤범벅 될 때마다 아무도 몰래 볼의 가슴에 별빛을 담는다. 숨은 열리듯 바람이 불면 비를 부르는 젖먹이 아기의 토레질 소리처럼 두루루 두루루 연신 세터를 눌러댄다. 네, 자야님, 교수님, 모노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치리님 감사합니다. 자야님 굿나잇. 송호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모노님들 고운 밤 되세요. 굿나잇. 네, 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잉너님, 민재님, 줄리님, 자야님, 치리님, 송호님, 아리랑님, 그리고 왔다 간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별풍선 쏴주신 아리랑님, 송호님 복 많이 받을게요.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게요. 올해 내 전국구 문학상 두세 개 이상 꼭 받게 될게요. 믿습니다.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두 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아량님, 교수님 감사합니다. 문어님들 평안한 밤 되세요.